이제 냉장고 속을 채워 넣으면서요 재료들의 각 자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냉장고 안에서도 명당 자리가 에? 있습니다. 명당이 있어요 또. 네네네. 명당. 오 그래요? 네네. 비싸겠네, 같은 냉장고 속 같지만요 냉장고 각각 위치마다 네. 놓으면 좋은 재료들이 다른데요. 네. 승현 씨는 혹시 각각 어떤 것을 놓으면 좋을지 알고 계신가요? 문 쪽에는 음료나 네네. 그다음에 소스류를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잘한다. 네네네. 네. 맞습니다. 자주 마시고 자주 꺼내서. 아, 그럼요. 네. 네. 잘한다. 또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네네. 네. 한번 넣어 보면서 해볼까요? 네네. 네네. 지금 뭐 이쪽에는 뭐 당연히 우유나 이제 음료수 네. 같은 거 네네. 뭐 넣으시면 되고요. 네. 어, 저 문 냉장고 열려다가 저 문 되게 많이 건들잖아요. 기대다가. 맞아요. 하면 열리잖아. 넣으시면 되고요. 문 쪽에는 종류별로 나누어서 넣으면 좋아요. 네. 지금 이렇게 종류별로 좀 나눠놨거든요. 그리고 문 쪽에도 똑같이 위쪽에는 좀 가벼우면 좋죠. 네. 네. 아래쪽엔 좀 무거운 네. 거 넣으셔도 네.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 가장 많이 쓰는 소스류. 네네. 케첩, 부터 마요네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두었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닫으면 네. 이제 지금 공간이 남으니까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쓰러지게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머. 자, 여기서. 네. 지금 이거 커피 네, 캐리어거든요. 네, 네. 네. 저는 이제 즐겨 사용을 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 이렇게. 이야. 저 커피 네. 캐리어. 맨날 버리는데. 야 이거 버리지 말고 잠깐 네. 있다 쓰면 정말 좋겠네요. 네. 너무 좋다. 사실 저도 냉장고 정리. 자주 못하게 돼요, 바빠서. 네네네.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닦기가 제일 귀찮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런 커피 캐리어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물질이 여기에 묻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이야, 뭐 일회용 쓰고 버리는 거니까 그냥 바로 버리시고 다시 교체하시면 좋거든요. 아, 그러니까 쟤는 다 필요해. 신발장에도 들어가면 아주 네. 편하게 신발 정리가 네.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아. 쓰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쓰러지지 않는다는 네네. 거죠. 이렇게 담아서. 네. 좋으네요. 네네. 와, 진짜 아이디어네. 아, 네네. 그리고 저게 왜냐면 종이류라 네. 스키를 또 머금잖아요. 어, 네. 그래서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이제 위쪽이 온도가 높으니까 문 쪽은 피해라. 대신 상하기 쉬운 음식은 좀 안쪽에다 그렇죠. 넣어라 이렇게 네네, 넣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냉장고에서도 가장 온도가 높은 곳은 냉장고 문 쪽이고요. 네. 또 항상 여닫기 때문에 네, 온도 변화가 민감하지 않은 소스류나 음료를 보관하시는 게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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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을 때마다 이렇게 커피 캐리어 한번 네.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